잠시 후 여러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독립을 이루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은 19세기에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되어 1920년대 이후에는 독립적인 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발전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와의 협력 대가로 독립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반프랑스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반프랑스 운동은 단순한 반감이나 저항에 그치지 않고 혁명적 성격을 띤 민족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호찌민은 1925년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베트남 청년 혁명 동지회를 결성하며 민족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이어 1930년에는 베트남 독립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하여 베트남 공산당을 창당하였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호찌민의 지도 아래 월맹 결성을 주도하였고, 베트남 전역에서 민족 해방을 위한 총봉기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베트남은 태평양 전쟁 직후인 1945년 9월 2일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을 선언하였고, 호찌민은 새 정부의 주석으로 취임하며 베트남의 독립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베트남은 1954년 프랑스와의 장기간에 걸친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의 종결과 함께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었고, 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자본주의 체제인 남베트남과 소련 및 중국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체제인 북베트남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제네바 협정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베트남을 남북으로 분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협정에 따라 북부는 베트남 독립동맹이, 남부는 웅우옌 왕조의 마지막 황제 바오다이가 이끄는 베트남국이 각각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측 군대는 300일 이내에 총선이 실시될 예정인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철수하되, 프랑스군은 해당 정부의 요청이 있을 시 베트남의 남부 또는 북부 지역에 주둔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남북 베트남의 분할은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였고, 이는 1964년부터 1975년까지 벌어진 베트남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남북 베트남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 간의 군사적 충돌을 포함하였습니다. 이후 1975년 북베트남에 의한 무력 통일 후 베트남 전쟁이 종결되었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7세기 이후 네덜란드의 식민지배와 경제적 약탈을 겪었습니다. 이에 맞서 수카르노는 1927년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조직하여 네덜란드의 식민정책에 저항하였고, 수카르노의 지도 아래 인도네시아 국민당은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의 핵심 정치 세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패망한 후 인도네시아는 독립을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1949년 헤이그 원탁회의를 통해 네덜란드로부터 공식적인 주권을 회복하였고, 수카르노가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건설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국가의 독립과 주권 유지, 그리고 국민의 단결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타이에 해당하는 시암은 라마 5세의 근대적 개혁과 영국 및 프랑스 사이의 세력 균형 전략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식민지화를 피해 독립을 유지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시암은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절대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1932년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인민당이 무혈 쿠데타를 일으키며 헌법 공포 후 입헌 군주국을 수립하였고, 1939년에는 국호를 타이로 변경하였습니다. 태평양 전쟁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차례로 독립을 선언하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1946년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고, 라오스는 1949년 프랑스로부터 자치권을 얻기 시작해 1953년에 완전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같은 해인 1953년 캄보디아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미얀마는 1948년에, 말레이시아는 195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획득하며 동남아시아는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더욱 다양한 나라의 역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